자, 그래서 조동사 문제풀이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 왜 이렇게 작아지냐? 자, 1번부터 3번. 알맞은 거 고르기.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I had two dogs. When I sat on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른 게 우드인가요? 우드를 고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에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단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는데. When I sat on the sofa의 뜻이 뭐예요? 내가 소파 위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이 내 여기 랩은 무슨 뜻이죠? 무릎 위로 뛰어 올라오곤 했었다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의 우드의 뜻이 무슨 뜻이다?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니까 걔두 마리가 있었던 거에 시제가 과거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소파 위에 앉아 있었을 때라는 표현도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만약에 선택지 6번에 뭐가 있었다면? 아, be used to가 있었다면 그 녀석도 되겠죠. 그쵸? 익숙해지는 거죠. be used to jumping. 그들은 또 점핑 하는데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 모양이죠. 이게 뭔 be used to야, used to지. 어? 아직도 구분 안 하냐? 오케이. 여기에 used밖에 없어서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고르기. 알맞은 거 골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로 하면 될까요? May I use your smartphone? 그랬더니 B가 Of course, go ahead.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y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묻는 거고요. 그래서 May는 뭐다? 허락이죠. 메인은 허락과 추측이 가능한데, May I use, 내가 사용해도 될까? 너의 스마트폰을. 그랬더니, 오, B 되게 마음 좋네요.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No! You may not! 이럴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물론이지, go ahead의 뜻은, 어떻게 해서, 그 go ahead 단어의 뜻은 go는 가다고, ahead는 어디로, 앞으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지만, 그래서 하려던 대로 해라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그거 살펴보겠죠. May I use가 되면 Can I use도 되고 Could I use도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이제 3학년 때 대화 파트에 나온다 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요, 사용해도 된다라는 표현인데, of course not go ahead가 허락하는 표현이 되는, 허락받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더라?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 이랬습니다.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 또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using your smartphone 대신에 if I use your smartphone,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이런 표현으로 허락받기를 배운 데 있고요. 이때는 of course not, go ahead가 허락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에 보니까 뭐 can, could 없으니까 답은 may밖에 없네요. 웬당근.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건 없기. 이번에는 A가 뭐라 그래요? Advice to be healthy. 그랬더니 you fast food.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뭐 보니까 선택지 1, 2, 3, 4, 1, 2, 3, 5 중에서 하나는 약간만 고쳐주면 답이 될 뻔했는데. 어느 거죠? 그렇죠. You had better exercise. 이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 분석해보면, 일단 to be healthy에 대한 얘기를 좀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to be healthy는 명형부 부사적 문법이다. 이유는 의도. 너는 나한테 줄수 있겠니? 무엇을 몇 가지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 건강해지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얘 부사제곱법으로 봐도 되겠지만 어드바이스를 꾸며주는 무슨 제곱법이다? 형용사제곱법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some advice. Advice to be healthy. 형용사제곱법에 to 부정합니다. Can you give me? 그래서 일단 can you give me 할 때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그래서 이 can은 request죠. 요청. request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표현 네 가지.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Some advice. 그리고 여기에 또 얘기할 게 얘랑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뭐랬니 얘들 자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고 some은 not도 없고 and 그리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는 게 정상이죠. 이 얘기 또 합니까? 그런데 묻는 문장에 some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당연히 yes라는 대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will you have some cookies? 쿠키 좀 먹을래? 당연히 yes라고 할 것 같다. Will you hav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 충고해 줄 거라 기대하고 묻는 거 요청하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는 셀 수? 오케이. 같은 의미의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Can you give me some tips to be healthy? 팁은 셀 수가 있겠죠. Can you give some book, books, money에서 some money와 some books가 되죠.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아우 저 녀석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이거 두 개 했지?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BD병은 도대체 언제 나왔나?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on a smart refrigerator. 야, 각 문장마다 틀린 게 없는 게 없다, 이 똥개야. 응? 오케이. 그럼 you used to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you used to get up early는 뭔 뜻이에요? 지금은 늦잠 꾸러기 됐다고요. 그 다음에 may not eat breakfast는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watch TV so much. 오 희한한 충고네요. 너는? TV를 너무 많이 봐야만 한다. TV 좀 봐야 돼, 이 자식아. 오케이. 계속해서 4번, 5번, 6번은 바꿔 쓸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모니카 is able to ride a horse는 모니카는 말을 탈 수가 있다. 승마할 수 있다니까 모니카 can ride a horse고요. can은 ability를 표현하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인데 언제 능력? 현재 능력이니까 could 같은 건 모르겠고요. 만약에 you would like to ride a horse 이건 무슨 뜻이 돼요? 그렇죠. would like는 want랑 똑같아서 원래 like는 뒤에 to do, doing 전부 다 목적어 가능하지만 would like는 to do밖에 목적으로 못 가진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래요?
What time is it? 몇 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B가 It's 5, 5시고 The movie starts soon. 영화 곧 시작되고 You should hurry up이니까 You had better hurry up.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만약에 6번 선택지에 뭐가 있었다면 그 녀석도 될까? You must hurry up. 그렇지. You ought to hurry up. 있었으면 얘도 답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뭐 하는 표현? 충고하는 표현.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뭐 한다? 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we may not solve the problem. 오케이. 난 이게 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켄트다. 원트다. 자, 이거 잘 볼까요? 이 말에다 언제란 질문을 하면 언제라고 답할래? 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능력인데 난 넣어서 미래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무능력. 우리는 풀지 못할 거야. 그래. 뭔 메인아시아. We won't be able to solve지. Able to. We won'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린 건 뭐야? By. By. 어, die라고 써놨네. Die. 그놈의 비디병. 또? Smart. Smart라고 써놨대? 응? Or 소리 어디로 팔아먹고 없고. 또? 어, throw가 뭐야? throw가 throw 아니야? or 소리 어디로 빼먹고 없냐? phonics 너는 뭐 재미로 배웠냐? throw 이런 소리가 or 소리는 어디다 팔아먹고 없고 bd병은 아직도 안 낫고 있고 smart인데 or 소리 어디 갖고 없고 smart 써놓고 어? 아직 못 쓴 게 못 쓴 단어가 아직 있네? 응? 그게 누군데?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됐네. 틀린 거 두 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래 무능력이니까 won't be able to, will not be able to 해서 뭐뭐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You may not, we may not solve the problem은 우리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할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현재 추측이고요. We can't solve the problem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We want to solve는 우리는 풀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우리 안 풀 거야! 됐습니까? 시험 치라 그랬는데 안 할 건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많이 늘긴 했는데 이제 몇 학년 정도? 6학년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BD병은 도대체 언제 나을 거니?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A가 뭐래요? Do I have to wear a dress to your party? 가 뭔 소리예요? 파티, 네 파티 갈 때 드레스, 정장 차림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B가 have to wear a dress to my party래 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 A가 하는 것은 뭐 묻기? 의무를 물었고요. B의 대답은 불필요로 했죠. 만약에 칸이 이렇게 두 칸이었다면 no you 두 칸이었다면 no you need not wear a dress 됐습니까? No you need not wear a dress. Need not wear. 입을 필요 없다.
오케이. 요것도 잘 봐두세요. Do I have to? 또 have 또 앞으로 막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요. Have I to wear? 무슨 뭐 현재 완료 시제냐? 오케이. 제일 많이 웃는 자가 범인이다. 이제는 안 헷갈리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이 딱 바르게 딱 지어진 것은 그래서 얘는 뭐 바로 풀이 해볼까요? 뭐라 그랬더니 그래서 언제 뭘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Can you speak는 speak Chinese now? 그렇죠. 너 지금 중국어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B가 I couldn't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but I can now. I couldn't. 그래서 여기 couldn't 넣으면 언제 뭐를 표현? 과거에 무능력. 과거에는 할 수 없었지만 여기 when I was young이라고 과거 시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but I can. Speak Chinese now. 지금은 할 줄 알아. 배웠어. Can과 couldn't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도 알맞은 거 넣어달랍니다. 그래서 It rained today. Take an umbrella with you. Had better, had better. 그 다음에 5번도 had better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elevator stopped this suddenly.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Okay, we had to wait. 그러면 이제 뭐 It will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니까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너는 우산을 챙기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뭐 had better 대신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어도 답이 된다. Should not 또는 ought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 elevator stopped suddenly. 엘리베이터가 어찌 뭐했다? 갑자기 멈췄다. 오케이. 근데 갑자기 멈춘 거에 시제가 그렇죠. 과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를 관리인을 기다려만 했던 것도 언제 일이다? 과거일이라는 거. 됐습니까? 10분 동안 관리인을 기다려야만 했었다. We had to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 We had to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해서 for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한번 써보세요. 'We had to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우린 10분 동안 관리인을 기다려야만 했었어 매니저를 기다려야만 했었어 너희는 얼마 동안 기다려야만 했었니 관리인이니까 무슨 위야 위는 뮤지 저렇게 틀린다니까 오케이 범인은 없었네요 헤드를 또 앞으로 보낼 줄 알았더니 그런데 How long did you have to wait? 뭐라고요? Did you have to wait?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만 했었니 for the manager를 오케이 다음 문장 같듯이 같도록 빈칸에 맞은 말을 써라 There was an old palace but not anymore 그러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래된 궁전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Not anymore는 무슨 뜻이라고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not any longer 하고 같았죠. Not any longer,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but not any longer는 원래는 뭐냐면요. But There isn't on old palace any more를 줄여놓은 거예요. But there isn't an old palace anymore. 여기에 뭐가 보인다? Not anymore가 보이죠. But there isn't an old palace anymore 뜻은 무슨 시제 더 이상 옛날 궁전이 없다고 했냐면 현재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니까 너무 뻔하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be an old palace 라고 하면 되겠죠. There used to be an old palace. 그래서 여기 used to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 안 속네. 속네. 우드로 바꿔 쓸 수 있어? 어? 그러면 이런 아. 이런 게 되는 건가? There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There is being 아니면 there was being an old palace 이런 거 돼요? 아니요.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낡은 궁전이 있는 중이다가 돼요? 아니. 안 되잖아. 왜 안 되는데? 뭐라고 해봐. 뭐라고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곧 고등학생 될 건데 1년 뒤에. 1년 뒤 1년 동안 머리를 성장시켜서 이제 고등학생에 맞는 뇌를 갖춰야 되는데 뭐라고 할 줄 알아야지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실 줄 알아야죠. 안 되는 이유는 누가 키를 누가 쥐고 있어? 얘가 키를 쥐고 있네. 우드 오지 말래 얘가. 비가. 왜? 비가 뭐 어떤 놈이길래? 비가 어떤 놈이길래? 상태동사니까. 어, 다른 말로 하면 상태동사. 그래,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어, 어떤 녀석들이 상태동사다? 그 have랑 on이랑 그리고 no? 왜? have가 have를 가지고 have가 왜 상태동사인데? 그 having이 있대. 먹는다는 뜻은 되는데 그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안 돼. 어떻게 설명하냐. 진행형이 안 되는 애들이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더 물어보면 진행형으로 안 되는 애들이 누군데? 까지 물어보면 그때 어? 뭐 알다란 녀석 알다 know란 동사 이게 뭐 진행형이 I am knowing you가 안 되는데 결국 알다라는 뜻을 풀어보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believe도 마찬가지 안 되는데 믿다란 뜻인데 풀면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think가 무슨 뜻으로 think는 be quiet I am thinking은 된다 그랬어. be quiet I'm thinking 무슨 뜻이야? 조용히 해.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그러면 그때 I am thinking은 I am using my mind라고 그랬어. 근데 I am thinking the movie is good은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I 뭐만 되냐? I think that the movie is good은 되는데 왜냐? 그 해석하면 나는 그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나는 그 영화가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think가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문장 속에서는 I am thinking the movie is good은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I think the movie is good이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I have an opinion of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헤이, 진짜 됐다 그랬어. 우드는 그래 될 리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문제는 뭐냐. 어, 이번에는 must 하고 쓰임새가 같은 거를 보기랑 같은 걸 고르라고 한 거 보니까 너무 뻔하죠. must가 이러니까.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obligation, 법적, 규칙적, 규칙 준수의 의무의 표현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확실하다. 라는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고 그랬죠. positive, strong, guessing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Jake won the first prize. He must be happy. 제이크가 무슨 시제에 우승했어? 과거 시제에 우승했다. 그는 무슨 시제에 어떤 게 틀림없다? 현재 행복한 게 틀림없다. 가능한 일이죠. 과거에 우승해서 현재 행복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틀림없다인 걸 고르라 했고 She must finish the work by 7의 뜻은 그녀가 끝내야만 한다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s to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이거는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 그랬고요. He must get to the airport in time. 그는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해야만 한다. He has to get to the airport in time. 이고 Tim must not throw away cans. Tim은 깡통을 throw away인데 버려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건 금지죠. 어쨌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아니고요. 이거를 doesn't have to throw away, Tim doesn't have to throw away로 바꿔 쓸 수는 없다. 그건 버릴 필요가 없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must not smoke in this restaurant. 당신은 이 식당에서, 그렇죠,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금지했고요. He didn't eat anything. 그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He must be hungry. 무슨 시제에 어떤 게 틀림없다? 현재 배고픈 게 틀림없다. 답은 5번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지? 그쵸? 네. 해봐. He ate. 오케이. 이제 알았게. 그 다음 캔의 다양한 의미도 또 구분하란 얘기네요. You can use my smartphone. 그래서 얘는 이 캔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y죠. 그러니까 이 캔은 뭐의 캔이다? 허락의 캔이죠. You may use my smartphone. 오케이. 그러면 허락의 캔을 찾아라 라는 얘기고, I cannot remember his face는 나는 그의 얼굴을 없다 라고 얘기했고, 얘는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뭐뭐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I cannot rememb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놨죠? 그렇죠? 그럼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My dog can jump through a ring. 그래서 나에게는 그 고리를 통과하여,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능력이니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두셨겠고요. 그 다음에 Can I ask you something? 의 뜻은 뭐고?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뭐하고 있어? 요청이 아니고 허락이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I ask you something? Something인데 물음표니까 당연히 yes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3번일 것 같고요. 나머지도 확인. My little brother can ride a bike. 내 남동생은 자동차 탈 수 있다니까 이번엔 바로 가볼까요? My little brother is able to ride a bike. 얘도 똑같죠. My dog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My dog is able to jump. 그 다음에 이거는 I am not able to remember his face. She can speak 3 languages. 그녀는 3개국어를 할 수 있다. She is able to speak 3 languages.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그랬더라? How many languages can she speak? Languages 따라가줘야 된다 그랬죠, 덩어리. 자, 이가, 그러니까 요런, 이게 전체가 궁금하면 what can she speak 겠지만 요것만 궁금할 때 얘만 앞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How many languages can she speak?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입 돌아가요. 추워서. 아, 너도 중학교도 중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아, 앉아서 수업해. 내가 교재 프린트 해줄게. 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만나게 될 문법이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간접 의문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How many languages can she speak? 이렇게 문장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You not waste your money.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낫겠다. 너는 너의 돈을 낭비하지? 물론 말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충고.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낫 두. 오케이. 내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얘 뭐야? 왜 뒤집어져 있어 이거? 야, 이리 와 너. 아야, 아 됐네. 다행이다. 뒤집고 한 번 더 뒤집고. 오케이.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 문제의 취지 14, 15인데요. 조동사가 다른 것과 바꿔 쓸 수 있고, 또 의미에 따라서 뭐 특히 캔 같은 경우에 be able to가 되기도 하고 뭐 may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구분하라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Could you open the window?의 뜻은 뭐고? 너는 창문을 좀. 너는 이제 과거에 창문을 열 능력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얘 뭐 하고 있다? Request 하고 있으니까 4종 세트 중에 Would you open the window? 있죠. 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된다. Can you open? Will you open? Would you open? Could you open이고요. You should be quiet in class. 그래서 in class의 뜻은 where? 아,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아니죠. 그렇죠. When이죠. 수업 중에니까. 수업 시간은 수업 중에 왜 조용히 해야 돼? 수업 시간 막 떠들어야지.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be quiet.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수업 시간에 하고 you ought to be quiet in class하고 같아 다르다. 같은 뜻이죠. 충고하는 표현, 명령하는 표현. Be quiet in class 해도 상관없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거 여기서 You must not drive so fast. 너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고요. Banning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drive so fast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니까. 너무 문제가 뻔하네요. 3번이고요. I can remember her phone number.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얘는 뭐다? Ability, 능력이다. I'm able to remember her phone number after lunch. 언제? After lunch. 언제? 점심 식사 후에 he would take a nap. 그는? 낮잠을 자곤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He is taking a nap. 됩니까? 네. 무슨 뜻이길래 돼요? 중이다. 되니까. 그래서 would take a nap, used to take a nap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 꼭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after lunch he would be happy, after lunch he used to be happy 면 같은 게 아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것인지 아닌지 봅니다. He should bring her to a doctor. 그래서 그녀는 데리고 가야만 한다. Whom? 그녀. Her. Where? To a doctor.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진찰하러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요. He ought to. 뭐라고요? He? Bring her to a doctor. 같은 의미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읽어볼까요?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의 뜻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니까 There was a tree here, but not now. 하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 Jake must change his bad habits. 뜻은 Jake는 그의 나쁜 습관을 바꿔야만 한다니까 Jake has to change his bad habits. 하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Jake had to change 였으면 must change 하고 바꿨을 수는 없죠. 하여튼 과거에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must로 바꿨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We should not forget them all.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잊어서는 안 된다. We must forget them all. 우리는 잊어야만 한다. 뭔 소리 하니? 자,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되면 뭐가 답이 될지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We should not forget them all 하고 같은 거 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렇죠? 생각해놨지?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you not tell him the news 의 뜻은 너는 그에게 그 소식을 말할 필요 없다 라고 불필요니까 you don't need to tell him the news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같은 표현이다. 잠시만요. We ought not to forget them 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이에 다 해놓고 나머지 내과 다른 거를 물어보는 모양이니까 이거 뻔한 거죠. 메이가 May I go home 이라는 허락과 It may rain tomorrow 라는 추측 중에서 뭐냐. The rumor may be true. 그 소문은 진실 것이다.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추측이죠. Possibility. 그 다음에 May I turn on the TV? 제가 TV를 켜도 될까요? 라고 Permission. You may not go out at night. 너는 밤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허락.
하지 않는 허락. May I use your computer? 내가 너의 컴퓨터를 써도 될까? 라고 허락. You may close the door. 너는 문을 닫아도 된다. 허락이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잠깐 갖고 놀아보면 그 소문은 틀림없이 사실이다는. The rumor must be true. 그렇죠. 뭐라고요? The rumor must be true. 그러면 사실일 리가 없다는. The rumor can't be true. 뭐뭐 일리가 없다. The rumor can't be true.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일리가 없다. Can't.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네요. 그러면 뭐 Tell us about your cat. Tell us about your cat. 우리한테 more about your cat. 너의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 라고 you 상대방에게 요청 request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will you tell me, will you tell us, can you tell us, would you tell us, could you tell us. 4종 세트 다 있네요. 그러니까 3번이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예, 못 들어가는 거. From now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엄마한테 잘하는 말. 지금부터 잘할게요. 얼마 말하자. 됐습니까? 지금부터. 다시는 안 그럴게요. From now. 그러면 일단 will 넣어볼까? Tom will exercise for himself from now. Tom은 이제부터 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에이 답 나왔네. 그치? May 넣으면 이제부터 건강을 위해 운동할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 운동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건강을 위해 운동할지도 모르겠어. 뉴스는 될 리가 없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From now. 됐습니까? 언제 얘기가 되는 거야? 현재부터 미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는 해야만 한다고, had better는 협박성, ought to, had better, should,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에 이어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 왜 나왔을까? Yumi has got a bad grade again. 여기 이렇게 밑줄 꺼놓고 뭐란 얘기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데? 여기다 왜 밑줄 꺼놨을까? 여기다 밑줄 꺼놨으면 당연히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여기 again 또다시 경험 또다시 경험이다? 결과 같아 보여. 어쨌든 뭐 결과나 경험? 결과 쪽이 나아 보입니다. 유미가 또다시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됐다. 됐습니까? 네. She wants to improve her English. Improve의 뜻은? 향상시키다. 그녀가 그녀의 영어를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영어가 아니 유미가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뭐 유미가 뭐를 해야 되거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얘기겠죠. 유미한테 할 만한 충고글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르기 좋겠다. 유미 알맞지 않은 거. 아 알맞지 않은 거군요. 알맞지 않은 건 doesn't have to study English now가 되고 얘 뜻은 유미는 진제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불필요네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You may study English harder. 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고요. 추측. 그다음에 You may study everyday. 매일매일 공부할 거다. Must practice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영어를 연습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뒤에다가 공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말의 덩어리가 있거든요. From now? From now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여기다 뭘로 You, me, may study English harder You, me, will study English every day You, me, must practice English harder 뭘 넣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You, me, should practice English every day You, me는 매일매일 영어를 연습해야만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그렇지 To improve her English를 넣으면 되고 거기에 똑같이 생긴 걸 넣었는데 지금 여기에 wants to improve her English의 to 부정사의 무슨 정법이지만 명사정법이지만 이 뒤에다가 집어넣은 거 You should practice English every day to improve her English는 무슨 용법이 됐다? 그렇죠 의도죠 기 위하여 To improve her English 하기 위해서 You should practice English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건가요? 네 알맞지 않은 건가? 아 There are a lot of children around here If you drive fast it's very dangerous 뭔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네. 그래서 Around here 오케이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죠? Nearby 눈치챘네요 아. Nearby 좀 늦네요 조사해왔어 안해왔어? 해왔어 네. There are a lot of children nearby 근처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If you drive fast 만약 네가 빠르게 운전한다면 매우 위험할 텐데야 위험하다야 위험하다죠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라 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러할 것이다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만약 네가 빠르게 운전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뭐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you may drive fast around here 여기에 may는 그럼 뭐다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이니까 이 근처에서 빠르게 운전해도 됩니다 라고 갑자기 허락해주면 되겠습니까? You should drive까지만 했을 때 틀릴 수도 있었는데 어찌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된다 되고요 You must not drive so fast 금지 해서는 안 된다 Had a better drive slowly 라서 맞게 됐고요 You authorize driving around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능의 타임 잠깐 갔고요 없습니까? 네. 왜 맞다 그래? 왜?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고 너도 문권이지? 네 없어 없으니까 한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은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해라 Translate the underlined part correctly Jessica has a, a high fever 어 뭐야? 요즘 같은 시국에? She had better take some rest 그래서 제시카가 무슨 시제에? 무엇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제시카 머리가 열이 펄펄 난다 She had better take some rest 그녀는? 그렇죠 쉬는 편이 더 낫겠다 take some rest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Ron used to be my best friend Ron은? 옛날에는 내 절친이었는데 더 이상 아니다 Now my best friend is Brad 지금 내게 최고 절친은 빵이다 브래드다 재미없네 됐습니다 뭐 스펠링 이거 아닌 거 알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딱 내가 6번까지 다 풀고 나서 자 얘는 정리하고 가야지 하면서 뭔 얘기를 할 것 같죠? 그게 누구예요? 오이씨 어떻게 알았어 와 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used to 하고 이제 몇 가지 다른 걸 얘기합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다른 거 얘기하면 좋죠. 얘기해줘, 승빈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밑줄 부분과 같은 말로 같은 의미의 다른 뭐 그거네요. May I reuse your old clothes? 내가 당신의 낡은 옷을 reuse니까 재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뭐 받고 있다? 허락 받고 있죠. permission.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됩니까? Can I reuse? Could I reuse?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겠네요. Can I reuse your old clothes? 당신의 낡은 옷을 제가 재사용해도 될까요? 리폼 좀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Kate must go to yoga class every Friday. Kate는 매주 금요일마다 요가 수업에 가야만 한다 라고 언제의 의무니까? 현재의 의무니까 Kate has to. Okay. 그럼 셀프 따고 하면 때리면 되겠죠. Kate인데 she have냐? 내가 아직은 내가 she have를 볼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 그랬어. should 뭐 원래 이게 고등학교 문법이면 안 돼. 됐습니까? 네. 세모 하세요. 네. 다음에 people should learn public etiquette. public etiquette이 뭐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됐습니까? 공공 에티켓.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켜야 할 어떤 매너겠죠. People should learn. 사람들은 공공 예절을 배워야만 한다 하니까 people ought to learn public etiquette. ought to learn. 배워야 돼.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니니. A, B, C, D, E 중에서 틀린 게 세 개 있대요. 그래서 classroom rules, 교실 규칙, 규칙이니까 뭐 이게 막 나오겠죠. 규칙이니까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이게 원래 원칙이죠. 규칙이니까 you must come to class on time. 그래서 너는 시간에 맞춰 수업에 와야만 한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케이. 그 다음에 you have to take notes during class. 아따 뭐 이런 것도 있어? 오케이. 너는 during class 수업하는 동안 필기를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take notes during class. during 어떤 것이네요. 수업 시간에 필기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ust listen carefully to your teacher. 너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한다. 틀리지 않았고요. You must not sleep in class. 너는 수업 시간에 자서는 안 된다. Must not. 금지. 틀리지 않았고요. 뭐야 도대체 이건. You must not talk with your friends in class. 그래서 얘는 뭐 너는 수업 시간에 친구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아 되게 무서운 교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됐죠? 이렇게 풀이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충고하는 말을 완성해달라. I can't sleep well at night. 내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밤에 잘 못 자겠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should drink warm milk before bedtime.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Had better. 당연히 되겠죠. You had better drink. You ought to drink. You should drink. Must는 어색하고요. I have a test tomorrow. 난 내일 시험이 있어. You should not watch TV for too long. You had better not watch TV for too long. You ought not to watch TV for too long. 이런 것들이 충고할 때 쓰면 되겠다. 오케이. 5번은 내용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바르게 다시 써라. 뭐 할 필요 없단데 뭐 해서는 안 된다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배웠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우리말 뜰 것 같도록 빈칸에 얇아진 말을 써라. 우리말로 써있는데 그 영어로 하란 말인가요? 그럼 뭐 이건 모두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몸짓 그러나 누가 너는 사람의 몸짓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조동사 중에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 능력이죠.
근데 뭐 어떻게 된다. 아. 그래서 you can understand the person's body language 해도 되고 you are able to understand the person's body language. You are able to understand. 뭐 understand spelling은 다 아실 거고요. 좀 이제 내용상 뭔가 틀렸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좀 이따 읽을 때는 뭐 짧은 걸로 읽읍시다. 이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뭐 여기까지 일단 place까지 읽어볼까요? Body language will help you everywhere in Japan, the United States, Greece, Mexico, or any other place. 됐습니까? 좀 이따가 왠지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좀 얘 왜 이래? 내가 또 빨라가지고 얘 또 못 따라오고 있나? 어디 갔어?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그치? 오케이. 해석해볼까? 그래서 바디 랭귀지가 너를 도와줄 건데 그 어디에서라도 모든 곳에 도와줄 건데 뭐 일본, 미국, 그리스, 멕시코 또는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라도 어떤 다른 곳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바디 랭귀지가 너에게 도움을 줄 거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You may not understand a person's words, but you can understand body language.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추측에 베이죠. 못할지도 모른다. 이해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몸짓은 이해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 요 얘기 해야 되겠네. Do you want to know how to go to a museum? Just ask a person on the street. He will usually turn and then point. Okay, go in that direction. And you have to find the museum. You have to find the museum. Okay, 그럼 let's say부터 해볼까요? Let's say you want to know how to go to a museum. Just ask a person on the street. He will usually turn and then point. Go in that direction and you may find the museum. 됐습니까? 메이도 되고 또 딴 것도 되잖아. 또 뭐도 될까요? 뭐 틀려도 얘기해. Will be able to 괜찮네. 오. Will be able to find.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하나를 안 해요 확실히. Will be able to 마음에 든다. 헤이. 그리고 여기도 또 형광펜 칠해야 되겠네. 여기 또 마우스를 안 먹어. 요거랑 연결해서 요거랑 그치? 요렇게 보였어요? 네 오세요. 세이 뒤에. 그렇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let's say that 하면 that 이하라고 한번 말해보자 인데 이거 뭐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냐 하면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 없잖아. If you want to know how to go to a museum,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박물관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let's say 하면 만약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데디아라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how to go 너무 뻔하죠.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 이제. 그래서 let's say you want to know how you can go how you can go to a museum. Let's say you want to know how you can go. How you can go가 무슨 뜻이야? You want to know 너 알고 싶다. 어떻게 네가 갈 수 있는지를 네가 박물관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How you can go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또?
간접의 문무. 그래서 내가 길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직접 묻겠어? To a museum 이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Can I go? How can I go?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쳐보자. Just ask a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on the street? 길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봐라. 오케이. 그래서 he will usually turn and then point. 그래서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 he will usually turn and then point.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이죠. 그는 보통 뭐 할 거고 몸을 돌린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가 아니고요. 가리킬 것이다. 박물관 사진 같은 거 내가 봐도 뭐 how can I get to a museum 이런 말을 못 한다고 쳐도 뭐 관광객인 거 내 옷차림 보면 다 알 거고 사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ill usually turn and then point. Go in that direction and you will be able to find the museum이 딱 마음에 들고요. 뭐 그 외에 you can find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그 방향으로 가라. Go in that direction. 저 방향으로 그 사람이 포인트 손가락질한 방향으로 가라.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거 그러면이죠.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find the museum. 너는 그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have to 이외에 will be able to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세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If you go in that direction, you will be able to find the museum. 됐습니까?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쓰지 마라. if를 썼을 때는 and까지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곧 배울 거니까 저거 저런 거 눈에 나온 김에 Okay, go in that direction. I went to the place in that you met her. 뭐 이럴 때 선생님이 뭐 어떨 때 이런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 둘 중에 하나는 문법적으로 틀렸잖아. 당연히 이게 틀렸겠지 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했어? 갔잖아. 네. 어디 갔어? 그 장소로. 네. 어,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너가 그녀를. 네가 그녀를 만났던 장소로. 나는 네가 그녀를 만났던 장소에 갔다. 됐습니까? 네. 어디가 틀렸을까? It. 이딴 게 어딨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방금 한 게 뭔데? 관계부사잖아. 왜 여기에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는 왜 안 되지?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 I went to the place. 난 그 장소 갔다. 더하기 You met her at the place. In the place.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뒷문장에 뭐 달고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 말은 선행사가 관계사절 안에서 분리됐을 때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므로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관계부사 주고도 쓰기 싫어. 그러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첫 번째, which you matter in, at 뭐 이런 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뭐 the place니까 in the place니까 요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이건 왜 안 된다 그랬더라? 이게 뭐 한 뜻이야? 뭐 한 뜻이야 이거? 겁 만드는 뜻입니까? 관계사. 관계사 대시잖아. 관계 대명사 대신 앞에 뭘 쓸 수 없다? 전치사를 쓸 수 없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번 학기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불러내자. 1번은 뭐 할까? 1번 어 그래 알았어. 익숙하다 할 건데 그러면 예문 아무거나. 아이 하지 뭐. 아이. 뭐 나는 뭐 나는 차가운 물 마시는 데 익숙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베리 콜드 아이스를 마시는 데 익숙하다. 이런 거 하자. 간단한 거 하면 되지. 뭐 어려운 거 할 필요 있나. 그래서 I am used to drink 어? 아까 뭐라 Very cold water.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은 뭐 할래? 뭐 학원 했었다? 아, 얘가 유리하네. 네가 먼저 그거 가지고 있어.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 그런 모양이죠? 네. 요즘 그런가 봐요. 방학이라서. I used to get a bully, but not anymore. 나 일찍 일어나고 했었는데 더 이상 아니다. 그럼 뭐 할까? 어? 속담? 그 뭐? 이미 없어진 우리 나이 때 쓴 거. 아. 아. 그건 다른 거고. 뭐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유즈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할 때 냈잖아 이제. 아, 그. 또 뭐 할까? 뭐 아니면 뭐 할까? 이런 거 할까? Nuclear energy is used. 아, 그 바람은 에너지 안 되는데 이형 사용된다. 뭐 그러든지. Nuclear energy는 핵 에너지죠, 그쵸? 뭐 그 해봐 그래. 뭐 그래 뭐 바람이 어. 윈드가 그다음 뭐 is used to mak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딱 밥 맞고 이 상태로 유튜브 올라가면 아 UP 영어 선생 졸라 못 가르친다 모르겠죠.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뭐 그래 어떻게 할까? 어? 여기 오류가 있는데요? 어? 오류가 있는데요? 맞다. 맞다는 뭐 맞다야. 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니까? 네. 똑개야? 제발. 전치사의 투라고요. 네. 어휴. 됐습니까? 됐다 그랬다 너. 알겠습니다.
분명히 됐다 그랬어. 이제 끝이야. 더 얘기 안 할 거야. 난 좋지 뭐 이런 분위기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법에 뭐가 남았을까? 워크북 남았나요? 예, 안 되겠다. 넌 도저히 껐다 다시 켜야 되겠다. 메모리 누수가 심한 것 같은데. 오, 딱 했는데 딱 맞췄네. 아까 안 보인 상태에서 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168쪽 다 했는 거 맞죠? 예, 네. 예. 자, 이제 워크북입니다. 가정법 과거라고 붙인 이유는 결코 내용이 아니라 형태상으로 설명한 거고, 그래서 뭐가 사용된다? 동사의 과거형이 어디 안에 if 뒷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데 주절에는 뭐 would나 그렇죠 could나 might, should와 같은 뭐의 무슨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온다. I would fly to you. 됐습니까? 형태상 그렇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비동사는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were 쓰는 게 원칙이다. was를 쓰는 경우도 요즘은 참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리고 이거는 형태에 대한 얘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용은 언제 불가능한 거? 현재 또는 미래에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0%인 얘기를 할 때 쓴다. 내가 새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미래 실현 가능성이 거의 0%인 것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형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인데 특히 be 동사는 were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 뭐뭐라면, 만약 현재 뭐뭐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데 주절에 다시 주어 나오고 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다. 자,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랬어.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그렇죠. 이런 것도 물론 된다 했습니다. 문법 교재에서는 자꾸 if가 먼저 나오지만, 그래서 라면 텐데 라고 해석한다 해야 되겠네. Okay, if I were you, I would ask my parents for some help. Okay, 그 다음에 뭐 만약 네 할아버지가 네 그림을 보신다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라는 이 표현을 가정법 과거로 한 걸로 봐서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your grandfather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래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문장. If grandfather saw your painting, he would be proud of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테고, but 얘는 but 해도 깔끔하네요. But your grandfather can't see your painting. He will not be 또는 she is not proud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상 원래 헤드 플러스 PP는 원래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이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에 어땠더라면, 과거에 안 그랬는데, 또는 과거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그랬는데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형태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ead pp 나오고 심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등장한 뒤에 would, should, could, would, could, 뭐 might, should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생소한 형태가 온다 했는데 would, have, pp가 온다 했어요. could have p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은 언제와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과거와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쓴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형태는 if 전에는 주어 head 플러스 pp가 오고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래서 언제 했더라면, 과거에 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 그래서 조건문하고는 전혀 다르다. 조건문의 비교,
지금까지 했던 거 조건절하고 비교하면 조건절은 if 하고 나서 여기에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절에는 무슨 시제? 그래서 if it 뭐 is rainy now 뭐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아니 참 지금 아니 참 뭐야 if it is rainy tomorrow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비가 온다면 I will not go there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조건절이라고 했고 현재 시제와 여기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문제 푼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IVC 가정법 과거 IVC 가정법 과거 완료하는데요 아 참 도라고 막 지나가네. 그래서 if Matty had been stronger could have been 아 he could have 들어 올리는 거니까 lifted the weight 하면 되겠죠. If Matty had been stronger 그래서 Matty가 언제 더 힘이 셌더라면 과거에 힘이 더 셌더라면 언제 들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들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but Matty wasn't stronger so he couldn't lift the weight lift 뒤에 동사원형 과거에 할 수 없었다 but Matty wasn't stronger so he couldn't lift the weight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힘만 조금만 더 셌으면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IVC 가정법 과거는 내가 바라거나 내가 후회하는 심정을 가진 시제는 현재라 그랬어 I wish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I wish I met 뭐 I were with you now 이런 식으로 선생님 요거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거 과거는 왜 now예요? I wish I were with you now가 무슨 뜻이길래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너와 함께 있기를 그렇죠 현재 너와 지금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됐습니까? I wish I were with you now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데 이런데 뭐 전쟁 영화 같은데 이런데 보면 뭐 편지 쓸 때 I wish I were with you now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편지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 어떻게 생겼냐 하면 I wish 하고 I had 뭐 been with you 하고 now는 안되고 then이겠죠 I wish I were with you then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거나 또는 후회하는 마음은 현재 가지는데 언제 너랑 같이 있었으면 그때 너랑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유 그때 너랑 같이 있었어야 됐는데 됐습니까? 뭐 친구들이 다 같이 나 빼고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대 그러면 난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못 간 거 후회하겠죠 그럼 I wish I had seen the movie 이러겠죠 I had seen the movie 봤어야 됐었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wish 가정법은 I wish 가정법은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의 과거에 있으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이나 현재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언제라면 현재라면 언제 텐데 그렇죠 면 좋을 텐데 뭐야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였더라면 과거였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까 바라는 건 지금이라니까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 참 좋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지인이가 할 만한 말인 거죠, 그쵸? 너는 말할 필요 없잖아. 너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아닌가요? 너도 이렇게 말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둘 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I wish he had a good brother.
됐습니까? 왜 너 있잖아 굿브라더 없어? 없어요? 배드브라더야? 알겠습니다. 격하게 끄덕거리네.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굿브라더가 있기를? 현재 굿브라더가 있기를.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고 I had a good brother 하는 순간 나는 좋은 남자 형제가 있었다. 있었다.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맞잖아. 이거 없어. I had a good brother라니까.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언제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좋겠는데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말이 I'm sorry that I don't have a good brother 라고요. 언제 아쉽다? 현재 아쉽다. 언제 없어서? 현재 없어서. 이게 알베시 가정법 과거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더 일찍 도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은 I wish I had arrived earlier here. Arrived earlier here. 그래서 이거는 I'm sorry that I didn't arrive earlier here. 과거에 사실은 도착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I'm sorry 하고 직설법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if you drove carefully 자, 다 없다 치고 you drove carefully는 너는 조심스럽게 그렇죠. 과거에 했었다고 얘기하는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요렇게 돼버리니까 네가 언제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그렇죠.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you, I could lend you my car. 그래서 너에게 언제 빌려줄 수 있을 텐데 현재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이 속에는 상대방을 비난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But actually you You don't drive carefully, so I can't lend you my car. 오케이. 그래서 뒤에 숨는 친구. 됐습니까? 뭐라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이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라고요? 그 그럼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You If you drove carefully, I could lend you my car. 네가 언제 조심조심 운전한다면? 현재 조심조심 운전한다면 언제 너에게 차를 빌려줄 수 있을 텐데?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고요? You don't drive carefully. You don't drive carefully, so? I can't lend you my car. 너에게 내 차를 빌려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찍힌 거죠. 막 난폭 운전하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f I were you, I would buy the digital camera. 그럼 내가 언제 너라면? 나는 언제 그 디카를 살 텐데 현재 살 텐데 또는 미래에 살 텐데 내가 네가 아니니까 안 산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 가격은 500만원 됐습니까? You는 어떤 사람? 부자인 사람이겠죠. 내가 너라면 살 텐데 내가 너처럼 부자라면 If I were you like 뭐 If I were rich like you 이런 식으로 If I were rich like you I would buy the digital camera. 그 다음에 If she knew his address 그녀가 언제 그의 주소를 현재 그의 주소를 안다면 알았더라면 이러면 내가 이제 딱밥 때리는 거야. 됐습니까? 요렇게 생겼을 때는 그녀는 그의 주소를 알았다가 맞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알았다 이러면 혼나는 겁니다. 만약 알았다면이 아니고 만약 안다면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she
would write a letter to him. 그녀가 미래에 그에게 편지를 쓸 텐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she doesn't know his address. She won't write a letter to him. 됐습니다. 또는 뭐 can't 해도 상관없고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혹시 좀 이따가 요거 할 것 같죠? 괜찮아. 요렇게 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잖아. 아니야?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If he didn't have a test, 그냥 he didn't have a test는 그는 과거에 시험이 없었던데, if he didn't have a test는 그가 언제? 현재 시험이 없다면, 됐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시험이 없다면, he could go on a date with Julia. 그는 줄리아와 데이트하러 갈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he could go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 you saw a UFO, 만약 네가 언제 UFO를 본다면, 현재 UFO를 본다면, what would you do?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그래서 UFO 볼 가능성 0%, 현재 볼 가능성 0%. 그래도 만약에 본다면 어쩔 건데, what would you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 he didn't have a test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Unless he had a test 해야 되겠죠. Unless he had a test. He had a test는 그가 시험이 있었단데, unless he had a test는 만약 그가 현재 시험이 없다면. 어? He had a test. Not 없는데요. Unless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만약 그가 현재 시험, 현재 또는 미래에 다가오는 시험이 없다면 he could go on date. 줄리아랑 데이트하러 갈 수 있을 텐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줄 왜 쳐놨을까? 여기. If you saw a UFO, I talk를 왜 쓰냐? I take a umbrella 중에 틀린 거? I take an umbrella. 그렇죠? 어? 똑같은 U인데 왜 그렇지? 얘는 UFO죠. 그렇죠? 얘는 umbrella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어에서 이런 소리 내는 애들하고 이런 소리 내는 애들은 뭐다? 자음이다. 알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saw an UFO 하면 안 됩니다. If you saw UFO, what would you do? 뭐 할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슝슝슝슝 여기까지 안 가?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s I don't live in the country, I'm not happy. 그래서 이 as는 셋 중에 뭐예요? Because도 있고 또 when 또는 while도 있고 이제 한글로 쓰겠네. 뭐뭐처럼 뭐뭐대로 됐습니까? Because I don't live in the country, I'm not happy.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시골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내가 언제 시골에 산다면? 현재 산다면 현재 행복할 텐데 현재 안 살아서 현재 행복하지 않다. If I lived in the country, I would be happy. 행복할 텐데. 그 다음에 if they were able to speak Chinese, they could get the job. 그래서 그들이 언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면? 현재. 현재 중국어 말할 수 있다면 they could get the job.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할 수가 없으니까 as they can't? Can? 뭐 또 뭐? Can도 나왔고 또 뭐?
are? Aren't able to? As they aren't able to speak Chinese, they can't get the job. 됐습니까? 그들이 현재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직업을 얻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But can't야, can't는. Okay. 그 다음, 내가 언제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현재 아니라면, 현재 또는 요리, 미래 될 텐데, 라는 표현인 거죠?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I weren't a movie star, I would be a cook. If I weren't a movie star, I would be a cook. 선생님, 타자가 조금씩 느는 것 같죠? 네. 난 손이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애들이, 다른 사람도 이 정도 연습했으면 됐다 빠를 텐데, 아 진짜. 곰 손인가봐. 오케이. 어쨌든 뭐, 가만히 안 있고 뭔가 계속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뭐 좀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잉?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나에게 충분한 사과가 언제 있다면? 오케이, 현재 또는 미래에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은 If I had enough apples 해야 되겠죠. Enough apples. 그러면 I could bake an apple pie. 좀 느리네. If I had enough apples. 그러면 이 속에 숨어 있는 건 같은 표현이 But I don't have enough apples. I can't make bake an apple pie.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때요 가정법? 괜찮습니까? 네. 예, 괜찮은 문법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If I had been diligent when young, when young을 딱 붙인 순간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diligent의 반대말은 이제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I used to get up early니까. 그죠? 왜 갑자기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 안 하세요? 그냥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다. 그러면 요즘 자라도 몇 시에 가는데? 네? 어, 몇 시에 자러 가요? 2시? 어, 몇 시 자러 가는데? 저 빨리 자래요. 12시 자, 막 자라고 막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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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잠 안 오는데 맞지? 그 폰은? 폰이요? 어. 딱히 제한은 없다. 아 딱히 제한은 없다. 옛날에 좀 제한이 있었잖아. 네 옛날에는 좀 있었어. 아 요즘 좀 좋아졌어?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내가 어렸 여기에 생략된 말 혹시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When I was young. 그렇죠. When I was young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어렸을 때 과거 시제 어렸을 때 만약 내가 부지런 했었다면 내가 어릴 때 부지런 했었다면 I could have succeeded in life. I could have 하고 pp형이니까 succeed 쓰면 절대로 안됩니다. succeeded. I could have succeeded. 그럼 내가 어릴 때 부지런 안했는데 부지런 했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언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엑시던트 알죠? 네. 뭐예요? 그렇죠 사고고요. 그 다음에 뭐 있네요. 그러면 그가 그 사고를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그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매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럼 과거에 봤다면 과거에 충격 받았을 텐데 과거에
사실은 보지 않아서 과거에 충격받지도 않았다. Okay, 그래서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Had seen.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자, 요런 거 생소합니다. Could have succeeded. 이제 서서히 익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 Bob had been more careful, Bob이 무슨 시제 뭐 했더라면, 거기에 더 조심했더라면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그는 그 유리를 깨지 않았었을 텐데. Wouldn't have broken. 그러면 이제 불러내야죠. 뭐 하려고? 직설법 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if I had been diligent, 선생님 뭐 가정법하고 화법 하면 손이 바빠 죽겠어. 그래서 because I 뭐뭐뭐 wasn't diligent when young I couldn't succeed in life.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에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언제 안 부지런했다? 과거에 부지런하지 않았다. Because I wasn't diligent when young을 보고, 오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If I had been diligent when young, I could have succeeded in life가 보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속에 숨어 있는 거. 그래서 as he didn't see the accident, he wouldn't be very shocked. 됐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가 언제 안 봤기 때문에? 과거에 안 봤기 때문에 he wasn't very shocked. 그는 충격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고?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됐습니까? 네. 혼자 한번 해봐.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Okay. 와, 이제 의심 안 할게. 됐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녀석. If Bob had been very careful,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because Bob wasn't more careful. He wouldn't break the glass. 그럼 결국 밥은 유리를 깬 거야, 안 깬 거야? 그래서 안 깬 거죠, 결국. 만약 밥이 과거에 도수집했으면 안 깼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고쳐야 되겠죠, 밑에 거? 그럼 이거보다는 뭐가 더 깔끔해 보이냐 해석은? 그래서 밥이 언제 조심하지 않아서 과거에 조심하지 않아서 과거에 깼다. He broke the glass. 그러니까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 참 그거 해야지.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보인다고? Bob had been more careful. He wouldn't broken the glass.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가 무슨 뜻이야?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안았었을 텐데 과거에까지 깨지 않았을 텐데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그래서 If I had married her, I could have lived a happy life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에 그녀랑 결혼했었더라면 내가 언제 could have lived 살았었을 텐데 과거에 행복한 삶을 as I married? 네. Didn't marry? 뭐가? Didn't marry. As I didn't marry her, I couldn't live a happy life. 그렇죠. 내가 무슨 시제에 과거에 그녀랑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If I had married her. If I had married her. 뭐라고요? If I had married her, I could have lived a happy life. 뭐라고요? I could have lived a happy life. Could have lived. 살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As we didn't have a key, we couldn't get into the house. 그래서 누가 무슨 시, 우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과거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If we had a key, we could have gotten into the house. Got 또는 같은 두 가지 가능하다. Get got got get got 같은. If we had had a key, had had 하는 거 좋아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만 쳐다봤죠 지금. 그렇죠? If we had had a key, 과거에 있었으면 we could have got into that house.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as we didn't have a key, we couldn't get into that house. Couldn't get. 과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뭐 기분 좋지 않았는데 기분 좋았다면이겠네요.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그가 언제 would have stayed 언제 과거에 우리랑 함께 오래 머물렀을 텐데 그래서 if he had felt good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그가 과거에 기분이 좋았으면 과거에 우리랑 오래 있었을 텐데 but he but he didn't feel good, so he wouldn't stay longer with us. 보다는 he didn't stay longer with us. 가 조금 더 깔끔하겠죠. 우리랑 더 오래 있지 않았었다. He didn't stay. Because he didn't feel goo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데이 뭐 가이드 말을 과거에 안 들었는데 들었다면이겠지. 뭔가 네. 그들이 과거에 가이드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그들이 언제 wouldn't have gotten 그들이 과거에 길을 잃진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they had listened to the guide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They had listened to the guide. As they didn't listen to the guide, they got lost. 길을 잃었다. 됐습니까? Got lost 했으니까 got lost 했으니까 무슨 시제 길을 잃었어? 안 들어. 과거에 안 들어서 과거에 길을 잃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해석을 합니다. If you hadn't gone camping, you couldn't have met many nice people. 그래서 네가 언제 과거에 캠핑을 가지 않았다면 너는 couldn't have met 과거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었을 텐데 점점점 점 3개 찍었죠. 안 찍었으면 틀렸다. 뭐 만나지 못했을 것이 다 틀렸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네가 과거에 캠핑 안 다녔으면 너는 과거에 많은 멋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but you went to camping so you could meet many nice people. You could meet. 너는 많은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You could meet many nice people. 됐습니까? 네. If he had studied music, he would have been a great musician. 그래서 그가 언제 had studied 과거의 음악을 공부했었다면 he would have been 과거의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텐데 되었었을 텐데 점점점 했죠? 그래서 because he didn't study music he was not a great musician. 그는 great musician이 과거 시제에 아니었었다. He was not a great musici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I'm sorry, Karen doesn't agree with me. 내가 언제 유감이다? 캐런이 언제 내 말을 동의 안 해줘? 현재 안 해주죠. 현재 안 해줘서 현재 유감이니까 I wish Karen agreed with me. 그렇지. Karen. D-E 아이고 agreed. D 맞으면 되겠네. Agreed with me. I wish Karen agreed with me. 그 다음에 I wish she were my girlfriend.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내 여친이길? 현재 내 여친이길? I'm sorry that isn't my girlfriend. Isn't my girlfriend. 근데 걔가 누군데? 몰라. 세상에 없습니까? 네. 오케이. 보이프렌드 누군데?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I'm sorry, it is true. We are sorry, it is true. 우리는 유감스럽다. 그것이 언제 몰아서 현재 사실이어서 We wish it weren't true. 발음은 weren'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e wish it weren't true. 우리는 그게 현재 사실이 아니길 현재 바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언제 있으면 좋겠어? 현재 있으면 좋겠으니까 I wish I had a true friend but I'm sorry I don't have a true friend. 그렇죠? 뭐라고요? I'm sorry I don't have a true friend. 네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언제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있으면 좋을 텐데 니까 I wish you were here with us. 그러면 I'm sorry. You aren't here with us. 네가 현재 우리랑 없어서 현재 유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완료는 다음 시간에 계속.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적당히 드시고요.